두 번째 예제를 보시면, 자, 1기압 0도씨에서 이산화탄소 1몰의 부피는 얼마인가? 자, 이제는 압력과 온도가 달라졌죠. 똑같은 공식에다가 1기압 부피를 구할 텐데, 1몰은 똑같습니다. R 값은 0.08, 2가 되고, 절대 온도는 273 더하기 몇 도였습니까? 0도씨 그랬죠. 0을 계산하면 이때 V값은 약 22.4리트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하죠. 세 번째 예제. 1기압 0도씨에서 질소 1몰의 부피는 몇 리트인가? 역시 1 곱하기 부피는 이런 압력 1기압이고요. 부피는 질소 몇 몰입니까? 1몰입니다. 1 곱하기 R 값은 0.082. 273 더하기 온도는 0도씨입니다. 이 식과 똑같죠? 그래서 부피는 똑같이 22.4리터입니다. 자, 이두 식에서 알수 있듯이 제일 마지막 문장. 표준 상태. 둘다 0도씨 1기압 0도씨 표준 상태에서 어떤 기체든 간에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체 몇 몰은? 1몰은 항상 부피가 얼마입니까? 22.4리터로 정해진다는 거죠. 증명하고 있죠. 이산화탄소 1몰에 대한 0도씨 1기압의 부피도 24리터고 얘도 똑같이 질소라도 같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사람이 왜 불렸고요? 아보가드로라는 사람이 정의한 규칙인데 얘는 뭐큰 의미가 없고요. 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계산 문제 안에도 외워둡니다. 얼마라고요? 22.4리터라는 겁니다. 자, 잠깐 요거 알았으니까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방금 예제에서 이산화탄소와 질소를 예를 들었습니다. 분자량을 한번 각각 구해보죠. CO2는 탄소가 12 더하기. O는 8번 원소입니다. 자, 탄소가 왜 10인가요? 탄소는 6번 원소거든요. 곱하기 2하면 12가 되고. 산소 O는 8번이니까 8 곱하기는 16이 되는데, 16이 두개 있기 때문에 32가 되어서 분자량은 44가 됩니다. 이건 역시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냥 암기가 될 겁니다. 질소 N 두 개짜리를 질소라 그러죠. 질소는 예외였습니다. 14죠. 7번 원소이지만 홀수이지만 곱하기 2만 해서 14. 14가 몇개 있다? 두개 있으니까 28이 바로 질소의 분자 양이 되는데 이두 기체를 표준 상태 1기압 0도씨 또는 0도씨 1기압에서 뒀다면 얘들은 1몰 상태, 얘가 지금 다 1몰이죠. 1몰 상태에서 분자량은 서로 다르죠. 44고 하나는 28이니까. 하지만 부피는 아까 얼마였습니까? 앞에 문제에서 똑같이 22.4리터가 되더라는 거죠. 자, 이걸 조금만 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혹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 단위는 리트로 씁니다. 두 개를 준비를 하고요. 저울에다가 달겠습니다. 한쪽에는 CO2를 집어넣고 한쪽에는 질소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부피라는 개념이 이 봉투에 크기를 말하는 거죠. 결국 이 안에는 CO2 얼마 들어있습니까? 22.4리터로 있고, 여기도
22.4리터. 질소가 들어있죠. 하지만 똑같은 부피를 가진 기체를 각각 저울에 달았을 때 CO2는 44가 되고 얘는 28이 되니까 분자량은 분명 같은 기체 1몰이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기체 부피는 1몰이면 무조건 얼마다? 22.4리터다. 이유가 PV는 NRT 공식에다가 압력 1기압, 온도 0도씨, 몰수 1몰 집어넣을 때 부피가 나오는 그 값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 드린 이 공식은 많이 활용되지만 만약 시험 문제에서 0도씨 1기압이 아닌 조건이 나왔다면 반드시 이 공식을 이용해야지만 되겠죠. 하지만 0도씨 1기압이라는 조건이 나왔다면 1몰이 얼마입니까? 22.4리터. 딱 정해지는 거니까 만약 시험 문제가 1기압 0도씨에서 이산화탄소 2몰 부피 얼마입니까? 물을 때는 얘 곱하기 뭡니까? 두 배가 되는 거죠. 1몰이 이거니까 답은 44.8리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이건 이상 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해서 기체의 부피를 온도와 압력에 따라 구해본 예가 되겠습니다.